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동안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또 사람으로 오신 말씀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나의 왕,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 왕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요 네 글자는요, 구약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 전체에선 세 번 등장하는 말인데, 이처럼 매우 적게 등장하는 말이요,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에 적용되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표시입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농촌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이 채소를 키우는 걸 봤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우는데 배추를 비닐하우스에서만 키웠어요. 그리고 꼭 잘 컸다고 생각하고 그 배추를 이제 뽑아다가 김치를 담궜는데요. 웬걸요? 흐물흐물한 게 하나도 맛이 없어요. 배추김치가요, 이게 사각사각 씹히는 맛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뭔가 사큼사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게 햇빛을 직접 안 받아서 그런 거래요. 근데 노지에서 키운 배추는요, 김치를 담궜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비닐하우스에서만 키운 김치가요, 바람도 제대로 안 맞고 그 다음에 햇볕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요, 이게 약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받으면 뜨거워서 이렇게 양산도 쓰고 또 바람을 맞으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찬바람 부냐고 웅크리기도 하는데, 그게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요, 바람을 받으면요 시원한 감각이 나오고 그게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햇볕이 뜨겁다고 햇볕만 싫어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바람도 전혀 안 불고 이제 집에서만 콕 박혀있다고 해서 집콕이라고 말하는데요, 집콕만 하면요 사람이 건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편안하기만 하면요 건강한 신앙이 안 돼요.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해 보아야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 처음 등장하는 곳에는요, 오늘 본문은 내 있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나라 남왕국 유다인데요,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6.25 때 저 북한이 소련과 이게 담합을 해갖고 남쪽을 침략했을 때 남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수도 예루살렘은 점령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6.25 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었는데요. 그나마 이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그런데요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전쟁 소식을 듣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태풍이 불면요 가로수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왕이 흔들리면요 백성도 흔들립니다. 임금 한 사람이 흔들려 버리면요 온 나라가 흔들흔들 해집니다. 이때 예언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저 북왕국과 아람 나라 연합군이 뭘 계획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힘내라고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믿어집니까? 그럼 한번 믿도록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믿도록 표시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이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하스가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징조가 나타나면 믿어야 되는데 나는 안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징조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친히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이거 증표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라고 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이게 도와주신다는 표시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아람 아수르 북왕국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너희들끼리 뭐 계획하고 너희들끼리 말하고 될 것 같아?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요, 이 군사력이 강한 이웃 나라가 침략을 하잖아요. 그럼 가진 재산 다 뺏기죠. 무고한 생명이 죽고 백성이 흩어집니다. 침략을 받으면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국토가 황폐화됩니다. 나라가 패망할 위기를 당합니다. 이 국력이 약한데요 주변 나라가 막 침략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약한 나라와 왕과 백성들은 막 두려워합니다. 아, 우리나라도요 믿는 사람들 중에요 저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고 맨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세요. 아니 남왕국 유다가 침략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온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음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맞서 싸우려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힘을 갖자, 왜 힘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니까,
뭐 이길 게 뻔하니까 뭐 가지고 걱정 안 하죠. 근데 힘이 약하면요, 질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힘없는 남왕국 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과 백성을 향해서 맞서 싸우는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왕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어려움을 주는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피해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요, 연고프 두 번이나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인, 강조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기도 하고요, 위로해 주기도 하는데 가족마저도 나를 몰라주고 가족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쳐버립니다. 요즘에요, 아, 나 사고 치겠습니다, 나 저기 어디 지하철 역사에 가서 칼 들고 나가서 사고 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모방범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아,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까, 뭔가 도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고자 하는데 나쁜 일을 해서 주목을 받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요, 자기는 혼자라고 착각하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연락을 안 해도요, 그가 바빠서 연락 안 하는 것이지 그가 진짜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은요, 신앙인들에게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지켜보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며 예언자의 말을 기억시켜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들의 전통에 맞춰서 아 이게 맞느니 맞지 않느니 하며 왈과 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말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이므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이유는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서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시며 이루신 그 구원이 믿는 사람,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도요 죽음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수에 바람이 불고요.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
위기가 있어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기는데, 두려워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하는데,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 한 배는 바람과 풍랑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지만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위기가 닥치면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냥 그 위기에서 자기들이 매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실망하고 아이고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안전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건강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잘 낳고 자식이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면 복받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물론 이것 복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소유만을, 상황만을 복으로 여깁니다. 복은 우리의 존재성, 우리가 가진 관계성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내게 부족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즈니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가끔 제작하는데, 아, 이게 어른이 봐도 재밌을 때가 있어요. 영화는요, 단순히 재미만 주는 게 아니라 의미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재미와 더불어 아주 깊은 울림과 깨닫게 하는 의미가 있으면요, 이걸 명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즈니사에서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이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을 보면요, 어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아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사자가 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가 있다. 저기 별을 봐라. 돌아가신 선왕들이, 즉 할아버지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외로울 때는 널 지켜주는 그 할아버지들을 생각해라. 나도 함께 있겠다. 이 영화의 이 장면을 보면요, 아, 이 아기 사자가 앞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당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 사자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내야 할 말을 암시해 줍니다. 영화 관객들은요, 나중에 이 별 보고 아 용기를 얻는 그 아기 사자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 신앙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물의 왕국에는요, 죽은 선왕이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신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기 사자가요, 외로울 때는 별을 보아야 되지만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외롭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사정도 아시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28장 5절에는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게 그걸로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임마누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을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일본군 중위 오노다 히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2살 때 일본군 장교로 필리핀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밀림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밀림에서 전투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때 일본은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게 일본이 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이제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일본군 군인들이 자기네들을 자기를 구하러 올 때까지 정글에서 혼자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또 숲에다가 조그만 나무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잠자고 숨어들어갔습니다. 어디서 바스락 소리만 나면 아, 이 사람이 오면 나를 붙잡으러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보냈는데요. 차그마치 29년을 보냈습니다. 29년 동안 일본군이 자기를 구하러 올 거라고 착각하며 이 숲속을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29년 동안 그동안 경제대국이 됐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만 혼자서요. 산속에서 일본은 아직 패망하지 않았는데 일본인군이 나를 구하러 올 거라고 그렇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발견이 되고요. 필리핀 사람들이 뭐라고 일본말로만 뭐라고 일본 패망했다 이제 나와라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일본 사람들이 가갖고 거기 가서 마이크 들고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대가 일어났으니까 나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나오고 나서 30년 가까이 돼서 일본이 변한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이요, 사실을 바르게 알면 복이 됩니다.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요 덮어놓고 자기 생각만 믿는 것은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은요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요 임마누엘의 믿음을 수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당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바람과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믿는 건 하나님을 괴로워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괴로워하실 때가 언제냐면 안 믿을 때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아하스 왕의 믿음을 아하스 왕이 안 믿을 때 야, 믿음을 왜 작은 일로 여기느냐. 믿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믿지 않는 왕을 향해서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본문 바로 전에 7장 1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위기가 당할 때 용기를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조금 아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 힘든 게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이고,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세계가 혼란스럽고, 기름값 오르고요,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기후학자, 기상학자들이 말합니다. 앞으로요, 오는 세계에서는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더 더울 거래요. 그런데 그 더울 거라고 염려하고 있지만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크신 손과 편팔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에게 말씀대로 믿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 저희가 받은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임하여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복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복된 말씀이 저희의 생활에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저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영적 진리를 믿고 믿음의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